온라인상에서 잘난 척에 대한 질문 올립니다. 블로그 등 온라인에 글을 적어 올리면서 어떤 경우에 내가 너무 자랑질, 잘난 척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을 할 때와 안 할 때를 모르고 다 안다고 하며 잘난 척이 척도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아는 것을 나누는 것은 잘난 척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온라인상에서 누가 묻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지만 내가 아는 것을 나눈다 생각하고 적으면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온라인상에서의 잘난 척의 척도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글을 적을 때 상대에게 이야기하듯이 존댓말로 뭐뭐입니다 하였습니다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 아님 일기 쓰듯이 나에게 얘기하듯이 뭐 했다 이다 등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잘난 척을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잘난 척하면 사람이 다 떠난다라는 걸 내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잘난 척 하지 마라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뭘 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요렇게 하면 요런 일이 벌어지고 저렇게 하면 저런 일이 벌어지니까 분별을 잘해서 해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사람은 그거는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이 하는 것이지 요것이 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분별을 잘하게 도와주는 게 스승님이 하는 거죠. 요런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인터넷에 그 많이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일어나는 거죠. 뇌를 알리려 그러면 인터넷으로 알려야 돼요, 앞으로. 뇌를 알리려 그러면. 그러면 잘난 척을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내한테 축하해 줄까요? 손가락질을 하죠. 그러면 안 그러면 또 본척 맞춰야 그냥 넘어가 버리고. 안 그러면 댓글을 만일에 올리려고 그러면은 그쪽에 잘난 척 더럽게 하네라고 요런 거를 적어 올리죠. 그럼 기분이 상하잖아요. 내 기분이 한번 상하면 그 다음에 실력 발휘가 안 나와요. 요런 것들이 내가 어려워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라고 하는 게 겸손이 뭐냐 하면 상대를 존중하라는 거죠. 겸손은 두 가지가 아니에요. 상대를 존중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에 내가 글을 한자 적어내 놓으면서 겸손해야 됩니까? 내가 좀 금방지해야 됩니까? 답은 나오죠, 이게. 답은. 답은 두 가지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답은 아주 그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 나오는데, 여기에서 내가 조금 뭔가 더 어필을 더 하게 되면 더 한 만큼의 내가 사회에서 어떤 환경을 만나게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느냐. 이제 요걸 조금 알아두면 좋죠. 겸손을 할 때 이제 애적으로 내가 조금 풀어주면 우리가 누구를 아리키는 시대가 아니에요. 누구를 아리키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전부 다 지식인들이란 말이죠. 지식인이면 지식인은 동등한 지식인들이에요. 그럼 지식인들한테 내가 금방지게 하면은 이게 돌아오는 게 지금 진짜 정확하게 돌아와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말이죠. 옛날에 뭐 100년 전, 100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가 이렇게 하면은 너는 죽어서 지옥 간다 그랬어요. 지옥 간다고. 잘못하면. 근데 지금은 너가 이렇게 잘못하면 지옥 간다 소리를 절대 안 해요. 아무도 안 해 이제. 왜? 지옥이 없어졌거든요. 시대적으로 지옥이 없어졌어. 그래서 지옥 안 가. 좋죠. 지옥 안 간다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 없어졌어. 근데 지금 뭐가 있냐. 지옥은 여기서 다 겪어요. 문제는 지옥까지 갈 일이 없어. 뭐 그렇게까지 운영을 해. 여기서 잘못한 건 내가 다 겪어요.
다 겪으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라는 거죠. 죽어서 다음에 태어나가지고 지옥 가갖고 당해보고 다음에 태어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빨리 돌아가요 이제. 빨리 돌아가서 네가 오늘 잘못한 것이 네가 어느 시간 안에 돌아온다. 그래갖고 네한테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온다. 힘든 게 오고. 그래서 잘못하는 게 뭔지 바르게 잘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이 3에서 중요한 거예요. 왜? 다음 생이 없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 3에서 네가 공부를 다 하고 가야 돼. 지옥 가서 다시 공부하고 다음에 윤회해갖고 와갖고 실험해보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다 하고 간다니까. 그래서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잘못 키웠으면 자식한테 내가 벼락을 맞아. 그 당연하게 돼가 있는 거라 이게. 뭐 사회 살면서 사회는 내가 노력도 안 해놓고 사회에서 덕을 보려 그러면 너는 어려워져. 이게 내가 할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얻어서 내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그게 2013년도부터는 정확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가를 분명히 받는다니까. 그것만 있냐면 잘했으면 잘한 대가를 분명히 받아요. 이걸 성불이라고 해요. 이제는 성불 받는 것이 과거하고 틀린 것이 정법으로서 정법 시대예요. 지금이 정확한 방법으로 성불 받는다라는 거죠. 내가 잘한 게 있으면 정확하게 돌아와요. 잘못한 게 있으면 정확하게 두드려 맞아요. 이제 2013년도부터 우리가 첫 이 시대를 맞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2013년도까지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정확하게 새 시대를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살아요. 이걸 아는 거하고 모르고 당하는 건 틀리죠. 그래서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전 국민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것이 이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이것이 우리가 우리한테 제일 먼저 당하니까 우리부터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되고 국제사회는 이제 막 퍼져 나갈 테니까 이 본문이 글로 그때 퍼져 나가게 돼가 있어요. 세계로 공급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본문 자체가 가르침이 그렇게 해야지 바르게 살지. 그리고 그런 일 안 겪어야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글 한 줄도 우리가 신중하게 쓰는 것은 내한테 어려움이 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잘난 책이라는 것은 내가 가르치려고 드는 게 잘난 책이에요. 가르치려고 드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올리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나눔으로써 올리면 내 생각이 나누고자 올리면 이 사회 누군가가 이 글을 쳐다보고 내가 도움이 됐다면 그 성불 네가 받아요. 여기 나누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나눈다. 그럼 내 앞에 사람한테 주는 것은 어떻게 돼? 나누는 거냐? 지금 내 앞에 사람한테는 지금 같이 이렇게 뭔가 공부를 하는 거지. 이거는 지금 준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잘 주면 어떻게 돼? 저 사람이 내를 엄청 좋아하겠죠. 요걸 만드는 일이에요. 요걸? 내가 요렇게 해갖고 좋은 걸 이렇게 주니까 저 사람한테 잘 비고 저 사람이 내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드는 거거든요. 이건 나눈 게 아니에요. 사람을 땡긴 거지. 내가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을 내하고 가깝게 한 거지. 이건 나눈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나누는 거는 이 사회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나눈 거고. 이제 앞으로 미래는 온라인으로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공부도 하고 우리한테 서로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가진 거를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나 이 사회나 인류나 여기에 도움되게끔 우리가 거기에 탁 올려놓으면 알아서 도움되고 싫으면 알아서 안 하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도움된 사람이 많았다. 그러면 이것이 내한테 성불이 와요.
근데 이런 걸 줘가지고 불편함을 많이 줬다. 내한테 불행이 와요.